전주시가 제2청사를 짓겠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의회가 한 차례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현 청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최근 전주시가 다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의회는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제2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715억 원을 들여 항공대대가 이전한 도도동 인근의 맑은물 사업본부와 농업기술센터를 옮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업인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은 농산물 직거래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석 달 뒤인 지난 5월에는 제2청사 건립에 필요한 용역을 하겠다며 1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2청사 건립 계획이 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도도동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사무와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한 현 청사에 대한 계획도 빠졌다는 이유에서 했습니다. 그러자 전주시가 현 청사를 포함해 제2청사 건립 사업을 살펴보겠다며 용역비를 1억 5천만 원으로 늘려 다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 시의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시민 접근성 불편, 시의와 공감대를 형성 부족 등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의의와 지역사유 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벌어지는 깜깜이 출속 행정의 단변입니다. 전주시가 제2청사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불통행정이라는 시의회의 시선이 여전해 관련 예산이 시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